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보면은 분석에서 표현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 그래서 수집, 저장, 처리, 분석, 표현. 자, 조금 더 얘기하면, 그래서 시각화를 하는데, 이제 시각화도 또한 5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5개. 네, 어떻게 시각화를 하느냐. 그거를 이제 여기 시간, 분포, 관계, 비교, 공간. 다시 시간, 분포, 관계, 비교, 공간. 예, 이렇게 한 5개로 시각화를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시간 시각화라고 하는 거는 중심이 시간인 거죠. 그래서 X축, 예를 들어서 Y축, 이 좌표 평면에 만약에 데이터를 표현한다라고 하면 X축이 시간이 돼서 날짜가 쭉 찍히는, 그래서 날짜별로 변동사항을 마킹하는 그런 형태죠. 그죠? 그 대표적인 게 주식 있죠? 예, 주식 그래프가 거의 뭐 날짜별로, 그다음에 시간별로, 예, 분별로, 초별로 계속 찍히죠, 이렇게. 예, 거래량 같은 것이. 그래서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거래량. 혹은 뭐 지수 같은 것을 표현하면은 시간 시각화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시간 시각화는 또 이렇게 잘 사용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렌드다. 트렌드를 알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어떤 활동에 대한 트렌드, 예, 생각에 대한 트렌드. 네, 그다음에 주식에 대한 트렌드,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자, 이 트렌드를 알게 되면 결국 또뭘 알고 알수 있냐면 현재까지의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트렌드를 알수 있는데 그 트렌드의 추세를 잘 살펴보면 뭐가 나올 수 있냐? 예측도 되는 거지. 이런 트렌드로 지금 올라가고 있네. 이런 식으로 감소하고 있네라고 하는 트렌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내년에는 이렇게 될 거야. 내후년에는 이렇게 될 거야. 뭐 10년 뒤에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측을 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분포 시각화. 네, 분포 시각화는 이렇게 말 그대로 얼마만큼이 포션되어 있는지 이걸 좀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파이 차트 같은 거가 굉장히 예, 다양하게 또들수 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남성과 여성의 분포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CCTV가 서울시가 있을 때 25개의 구가 있죠. 강남구, 강서구, 중구 뭐쭉 있어요. 예, 25개의 구가 있는데 CCTV의 분포가 어떻게 돼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파이 차트로 해서 어디가 제일 CCTV가 많을까? 뭐 이런 것도 다 분포 시각화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관계 시각화. 이 관계 시각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 시각화하고 분포 시각화 시간 시각화하고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관계는 X축, 보통 Y축 해서, 두 개의 관계를 표현한다 그러면 X축, 그 다음에 Y축 해서 두 개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X축이 시간이면 시간, 그 표현이고요. 시각화고요. X축이 시간이 아니라 다른 게될 수도 있죠. 다른 거. 이거와 이거. 예. 미세먼지와 불쾌지수와의 관계.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그두 개의 그 어떤 우리가 변수, 변량, 뭐 이런 것들을, 이 하나의 차트에 넣어서 서로를 관계를 보는 거죠. 이게 이제 3차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세 개의 그 변량,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를 볼 수도 있겠죠. X축, 그다음 Y축, 그다음 Z축 해가지고 이 3차원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예. 그래서 미세먼지, 불쾌지수, 그 다음에, 어디에 사느냐와 같은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나이에 따라서, 뭐 성별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관계를 같이 보는 거지.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관계 시각화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관계 시각화는 크게 두 개의 관계를 따져볼 수 있어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있냐, 관계가 없냐, 뭐 이런 거죠. 일단 두 번째는 관계가 있다 그러면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게 양의 상관관계냐 아니면 음의 상관관계냐, 양은 이제 플러스 상관관계냐 아니면 마이너스 상관관계냐, 이런 얘기를 또할 수도 있어요. 상관관계. 그러니까 플러스 상관관계는 우리가 이 1차 함수처럼 이렇게 쭉 1차 함수처럼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아시겠죠? 1차 함수의 기울기가 이렇게 y equal ax plus b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갈 때 x가 증가할 때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 때마다 y 값도 증가하는 거. 그거를 양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양의 상관관계. 그거에 반해서 이제 반대. 반대 이렇게 기울기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x가 증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소하는 거예요. y 값은. 네. 그런 관계를 음의 상관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됐든 양이든 음이든 관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관계가 있는 거야. 두 개에 대해서 관계는 있는 거야. 올라가. 얘는 내려가. 증가함에 따라서 내려가 올라가 이거예요.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관계가 있는 거다. 그리고 또한 가지 관계가 없는 것도 있겠죠. 관계 얘랑 얘랑 봤더니 관계가 없네. 관계가 없어. 그 관계가 없는 경우는 그래프로 만약 그린다면 평행한 거죠. 평행한 거. 이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내려가거나 1차 함수로 만약 표현한다면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내려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행하는 거야. X가 막 여러 개를 찍어도 얘가 반응이 없어. Y는 관계가 별로 없으니까. 아니면 들쑥날쑥 들쑥날쑥 뭐막 이렇던가. 예, 아니면 이게 원으로 이렇게 점을 찍으면 뭐 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마치 그 구처럼. 그래서 어디 관계가 있는 건지 모르는 거야. 그럴 경우에 우리는 관계가 없다. 얘랑 얘랑은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거하고는 이두 개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관계를 시각화해서 보는 것을 관계 시각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됐고요. 그다음에 비교 시각화 한번 보면, 비교 시각화는 뭐냐? 말 그대로 비교하는 거예요. 아까 CCTV 이야기를 했는데 CCTV가 이 25개 구 중에 어디 있을까? 어디가 제일 많을까? 이런 걸 비교해 보는 거지. 그래서 X축이 이렇게 있고 X축이 쭉 있고 Y축이 쭉 있을 때 X축에 강남구, 그다음 강서구, 예, 그다음에 동작구, 네, 그다음에 중구,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열을 쪼르륵 하고요. 여기 X축에.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히스토그램 있죠. 히스토그램 이렇게 해서 차트를 이렇게 그리는 히스토그램. 아시겠죠? 그 히스토그램 이렇게 차트되어 있는 그 부분만 딱 보면 상위 다섯 개만 딱 뽑아가지고 딱 보면, 아, CCTV가 강남구가 제일 많네. 그다음 여기네. 여기네, 여기네, 예를 든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비교를 할수 있는 그런 형태죠. 됐죠? 그게 비교 시각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시각화는 뭐냐? 공간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스페이스. 네, 스페이스고요. 이 공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지도죠, 지도. 지도. 예. 이 맵이라고 얘기하는 지도. 이 지도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이제 지도를 그려놓고 거기에 표현을 하는 그런 형태가 공간시각화. 아까 CCTV라고 했는데 그거를 아예 서울시 지도가 나오는 거야. 서울시 지도가 나와 딱 그려져 있고 여기 한강이 이렇게 있고 이게 각각의 어느 구가 25개 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바로 그냥 시각화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지도에. 그러면 딱 보면 사람들이, 아,
내가 사는 곳, 아, 여긴데? 아, 여기가 이렇구나. 미세먼지 상태. 이거를 서울시 지도에 아예 그리는 거지, 거기 위에다가. 지금 어떤다. 예, 그러면 바로, 여기네. 여기가 어떠네. 이런 거죠. 아시겠죠? 우리가 투표를 했어. 대통령 선거 투표를 했어. 투표에 전국 지도가 나오고, 전국 지도에, 예를 들어서 당이, 뭐, 대표당이 두 개다. 빨간색, 파란색, 막 예를 들면, 있으면, 거기에 땅땅땅땅땅땅땅 표시가 쭉 해놓으면, 바로 알죠. 지도상에. 그래서 그런 시각화를 이제 공간 시각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끝부분, 수집, 저장, 처리, 분석, 시각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기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말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했고, 그냥 그 예시도 꽤 했었는데, 여기까지 뭐 어떠세요? 크게 어려움은 없죠? 여러분? 하나씩 더 계속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